그럼 지금부터 아시아 재지 고용 연료 사용 시설 인허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공청회 사회를 맡은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 발제는 아세아 재지 대기 배출 시설 허가 배경과 오염물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 송수경입니다. 4월 2일 날 지사님하고 그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 또 주민대표분들과 여러 분이 그 면담할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경기도 지사에 드리는 시흥 지역 주민의 질의와 요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허가 재검토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된 그 저촉사항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수렴 대상이 아닌 적법한 사항으로 재검토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인허가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월 20일 이후 그 허가 이후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도 감사실의 특정 감사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된 사항으로 무리한 그 인허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의견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SRF 사용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이며 소각시설은 폐기물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두 시설은 적용이 다른 별개의 시설입니다. FRF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이미 경기 북부지역에는 25개 사업장, 시와 산단의 동일지역, 동일업종인 고려재지는 2011년 8월에 허가를 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주민의 불만에 대한 대책은 뭐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아시아 재지에서 허가 제시 시 제출된 방지시설을 오차 처리하고 법상 그 배출 원인금지가 강화된 자체 강화 기준을 준수하고 추가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73억 원의 시설을 그 환경개선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협의회와 공동 관리 감독으로 주민들의 애로가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FRP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 배출 시설이면서 소각시설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 수렴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통일시켰지만 허가가 가능했던 거고 의견을 듣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허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에 고용한 연료 그 제조 25개가 되어 있고 독일업종이 고려제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환경영향법상 그 주민 의견 수렴하지 않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제지에 대한 관리 계획은 그 아까도 그 관리 향후 관리 방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 시, 주민 그 합동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73억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앞으로 그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보 공개 의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흥시에서 그 시의회 분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 정보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저 인허가 사항에 대한 그 공개를 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시아 재지에 그 지금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련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3자인 그 아시아 재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재지에 그 시흥시의 의견을 그대로 공문을 보내서 정보 공개 요청에 관련돼 가지고 그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경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그 이유를 들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걸로 저한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시흥시에 그대로 회사의 그 입장을 공문으로 오늘 그 비공개로 그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 오늘 시흥시에 답변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공청회도 많이 하고 또 그 악취로 인한 그 피해를 받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현재 그 아시아 제지슈가 운영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주민 그 여러분들과 같이 수시로 하겠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악취 방지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구성될 그 여러 가지 그 협의체가 있겠지만 그분들과 저희가 도시와 같이 그 지속적으로 그 추진되는 사항에 관련돼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악취로 인한 그 많은 어려움 준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굉장히 천군 같은 시간일 테지만 여기 나와 계신 많은 분들도 천군 같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팀장님이 앉으셨거나 소장님이 앉으셨거나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 공청회에 잠깐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은 취소하라입니다. 취소하라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까 결론을 이미 내려놓으시고 이미 취소는 못한다. 이미 취소는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가 왜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다시 예전에 책임자가 오셔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어떤 분을 불러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공청회를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지금 듣기에 시흥시 환경국장님, 아세요 공장장님 지난번하고 틀린 말씀 똑같은 말씀하실 거죠? 틀린 말씀 있으시면 오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께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똑바로 만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오셨나요? 예, 그 말씀, 예,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아니, 정말로 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요? 똑같은 예, 얘기를? 예,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이라는 거, 그리고 협의라는 거는 토론이라고 협의라는 건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결론 내놓고 무슨 공청회를 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민이 주최한 주민 공청회하고 오늘 공청회하고 다른 점은요. 지난번에 또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그 조직을 책임지는 분이 오시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도 오늘은 소장님이 오셨지만 그때는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로부터 그 꾸지람을 듣고 가셨는데 오늘 그 공청회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발언이 이 집단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게 공청회가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 지금 진행표를 보면은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은 발제는 세 분이 각 10분씩입니다. 지금 조금 10분을 오버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토론 네 분 40분,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한 시간이 이게 전부 주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퍼블릭 히어링이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시간은 30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그러면 네.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뻔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시선은 못하고 향후 개선하겠다. 투자해서 개선하겠다. 그것도 2000몇 년까지죠? 당장이 아니고. 그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그럼 지금 바로 주민 의견 수렴하세요. 예. 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공청회가 국가나 지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관련 법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그럼 아시아지지에 가장 가까운 거는 옥구공원이 아마 가장 가까울 거예요. 옥구공원의 하루 평균 이용하는 시민 수가 제가 그 시흥시 공원관리과에 물어봤는데 한 해에 10만이랍니다. 그럼 관련 그 법규는 2km 내 2만이죠. 그럼 5배가 넘는 시민들이 옥구공원을 이용하는데 이 관련 법규가 과연 맞는 법규입니까? 누가 그 법규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요 부분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 그 두 분께서 이거는 나머지 얘기 두 분 이제 두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 아세아제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시흥시인데요. 이 두 분 얘기 들어봤자 뻔한 얘기고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인 거로 아세아 제지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쨌든 10분 정도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시흥시도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거고요. 저는 공정한 진행자로서 여러분들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그 두 분이 하신 말씀에 이견 없습니까? 예, 예. 잠깐만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전에 우리가 그 주민공청회 할 때는 우리 주민이 요청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공단 환경사업소 소장이라든가 아시아재지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시 담당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전해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공단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제 카트를 치겠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이러한 진행 사항을 우리가 진행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도 이 자리에서 이거 저는 계속 저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은 자리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분들한테 할 말이 있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한번 진행을 하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절차 법 하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따라가자 이거죠. 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자꾸 진행이 가시게 되니까 그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고려해서 10분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5분씩만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발제, 예. 그 아세아 제지 이창호 공장장님의 발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세아 제지 이창호입니다. 회사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을, 악취를 더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은 투자 금액과 함께 자료에 이미 배포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주민께서 발의하셨지만 회사에서 생각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용화 보일러를 추진하게 된 거는 지난 그 고려제지에서 고용화 보일러 추진할 때 우리는 소각로를 추진해가지고 2012년도 여기서 똑같은 공청회 거치고 난장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다시 고용화 보일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또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고려제지는 2012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요. 고용화 보일러가. 소각로하고 고용화 보일러의 차이점은 소각로는 저희가 폐기물을 돈을 받고 받아서 그거를 처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스팀을 공급하는 거고요. 고용화 보일러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톤당 8만 원씩 돈을 주고 사서 연료를 방가시우나 가스나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사서 저희가 연료를 만들어서 스팀을 만듭니다. 연료를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각로는 회사에서 법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고 고용화 시설은 그 반대에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냥 진행된 거를 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22일부터 약 한 210일 걸쳐서 저희를 또 고생해가면서 이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도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럴 때 저희는 소송까지 준비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프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아세아제지 시화공장의 과거 조일제지 때부터 지금 아세아제지로 되었지만 지금 현실이 작년 11월부터 지금 올해 3월까지 계속 적자예요. 전번에 뭐 청원공장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이게 사생결단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 종업원들 함께 다 물러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공분을 이런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뺏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이 고용화 보일러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그 투자 금액은 약 한 80억, 90억이면 되지만 저희가 그 방지시설을 최적화해서 기존의 3분의 1 이하로 줄여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방지시설 값이 또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고용화 보일러를 150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이게 방지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발표를 시흥 씨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흥시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예, 그 발제 제목은 시설 인허가 이후 지역 현황과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흥시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당사자로서 금번 아시아제지 고용화일로 SRF 인허가권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한 점을 끼쳐드려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가 그 앞으로 환경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제는 세 가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연제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2013년부터 시흥 스마트업의 생태산업 부축단지 그러니까 EIP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아시아 제지를 상대로 해서 옥구곤에 가시면 여러분들 하얀 연기가 나니까 그 오염물질이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수증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증기라는 게 그 시각적인 오염원으로 비춰져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주고 불신을 그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사업을 백연 해수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그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1차 연구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왔으나 아직 실제 실증 단지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그 아시아 제재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 사업을 꼭 그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아 제재 주식에 대한 모니터링,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대부분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저희 시의 그 공공시설 쪽에도 악취 모니터링을 실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아세아 제지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문제를 기회로 해서 무인 악취 센서기가 지금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전기도와 시흥시와 아세아 제지는 물론 지역 주민들로 함께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그런 그 불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낱낱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은 시흥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이신 장시일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참 우리 시흥시 미래를 위해서 공청회가 시흥시에서 주재를 하고 진행했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7시 좀 넘어서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월 2일 날 승인권자인 경기도 도지사를 만나고 와서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부터 우리 공단 환경사업소장한테 던지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언론사도 그때 참석을 했었고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에 자료를 주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도지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자료를 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제가 주민 대표로서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소장님 그 자리에 있었죠? 네.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지사님이요? 네. 저희가 그 지사님하고 면담 시 이거 받았던 그 질의와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아니요 네. 도지사님이 지금 우리 마지막 갈 때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할 테니까 내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의원님, 도의원님, 이상희 도의원님, 혹시 경기도 도지사님한테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지금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소장님 기억 안 나요? 아니 이제 그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지역 주민과 이 어려운 관련돼 가지고 모든 추진 사항들은 그 아 그러면 잠깐만요. 도지사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우리 시흥 시민을 우습게 본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흥 시민들한테 약속을 할 때는 자 이런 부분들이 시흥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여기 경기도 의원이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다 이야기를 해서 도 의원에게 전달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아니요.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예. 지사님이 이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어떤 건지 그 구분이 안 됐던 게 말이죠. 딱 한 가지잖아요. 예. 잠깐만요.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니. 요구를.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잠깐만 제 얘기 듣고요.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했지 내가 설명 들으려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시간은 도지사님이 시간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도지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내가 여기 경기도 도의원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전달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도의원은 못 받았어요. 연락을 아무것도. 그러면 우리 시민하고 약속을 했다가 소장님한테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그 발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사항의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잠깐만요. 그당시 저희가 오늘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그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인데 저희는 이 관련된 9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오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사항입니다. 소장님 변명을 하려고 저 말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네네. 절차라는 그렇게 절차가 중요하다며요. 잠깐만요. 네.
도지사님이 분명히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적법하게 한 게 이상이 없죠? 물어봤어요, 우리한테요. 그죠? 맞죠? 법은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법을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렇게 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왜 도의원한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경기도 도지사님이 소장님한테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거를 여기서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죠. 여기 도의원님 계시니까 도의원님께서는 지사님으로부터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좀 들은 게 있으신가요? 비대위원장께서 금방 물어봤잖아요. 받은 적 없다고. 또 재차 물어보시네. 예, 받은 적 없습니다. 장사 그 거론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 예,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법 절차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승인을 해줬네. 아니 우리 보라 그랬잖아요. 계속한 이야기 또 오고 이건 절차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절차 하나를 못 지키냐 이거죠. 지금 소장님은요 저희가 준 거 와서 이게 답변하라고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도지사님이 소장님한테 지시 아니 소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요 자 가서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거 한번 물어보죠. 그 답변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 제가 또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면담 시에 제시된 이 아홉 건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에 관련돼서 검토를 했고 사실 이 사항을 그 협의체에 아니면 대표분들한테 공문으로 따로 보고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오늘 공청회가 한다고 하는 건 그전부터 이제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 다들 계실 때 보고하려고 저희는 자료를 준비했던 거지 사실은 이 지상에 대해서 그 주민들 대표분들이나 어디 그 박태승 대표님한테 고문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돼가지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이 아홉 건에 관련돼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저희는 그걸 대신 가름하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걸로 사실은 저희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요.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가서 그때 가서 면담을 했습니까? 분명히 도지사님도 말씀했어요. 나 시간 없다. 그럼 우리는 그때 시간이 있어서 4월 1일에 올라가서 저 연간에 오갔습니다. 직장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막 이야기할 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소장님 여기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도지사님한테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팀장님한테 그 환경공단 환경사업소 팀장한테 제대로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자 읽고 있습니다. 그 책자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도지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들으려고 왔는데 전혀 들은 게 없고 우리 시민을 갖다 무시한 것밖에 안 된다. 하물며 거기에서 이러시는 도의원님까지도 완전히 개무시당했네요. 도의원님 거기 모두기 가서 앉아있었어요. 도의회 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도의원님 이 부분 제가 하나 잠깐만요. 도의원님 제가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의원님 이 부분은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도지사님을 뭐 도의회에 불러내든 어찌든 간에 그 약속 안 지키는 도지사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경기도에 시가 몇 개인데 그러면 시흥시만 무시한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고요.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잘해보고 잘해보자고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이런 도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에서 체계적으로 정면 도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말씀은 도지사의 공식적인 그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누가 유호경 아 예 우리 그 김청수 예,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도저히 앉아서 얘기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장실 대표님께서 경기도 또 소장님, 지사님 아주 무성의한 그런 태도들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가슴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표출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야기의 꼬리를 시흥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라비발대 캠퍼스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예정자인데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현재 월곶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 시흥 시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세아재지가 설립이 된 후 아까 그 아세아재지 공장장님께서 무수히 난관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난관을 겪으시고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각로가 아니라 보일러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경기도의 그 입장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때는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시흥시 환경국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10월달에 경기도에서 시흥시에다가 청문한 결과가 있군요. 이것도 지난번에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일부 어느 시민께서 그러면 경기도와 시흥시는 모든 법을 다 적법하게 지켰으니까 법을 만든 사람을 우리 한번 데려다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두 분 국회의원님 안 나오시고 시장님 예의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유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자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아세아재지 공장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와서 저희에게 변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세아재지가 처음에 생길 때는 여러분 똑바로 들어주세요. 아세아재지가 처음에 생길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말씀하셨죠? 대답하세요. 예.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왕동이 점점점 확대해 나가고 급기야 시흥시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105신도시를 펼쳤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만 인구의 2km입니다. 아시아 대지 정 가운데 울타리 끝이 아니라 중심지에다가 꽂고 한번 컴퍼스를 돌려보십시오. 어디까지 갑니까? 돌려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2km가 어디까지 갑니까? 반경이. 동부아파트 쪽하고 걸친다. 예, 동부아파트 다 걸친다고 합니다. 시장님. 물론 지난번 시장님이 하셨던 행정입니다. 야심차게 100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아세아재지가 생겨날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그거를 개발을 하고 급기야 105신도시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기만입니다, 기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출직 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법 만드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네. 법 만드시나요? 그랬더니 어느 시의원님이 저희는 법 안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조례 제정 안 하십니까? 조례는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법하고 조례하고 우리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상식에 맞는 허가와 상식에 맞는 개발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개발을 허가를 해준 경기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시흥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됩니다. 지난번 공청회와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지난번 허가를 낼 당시에 환경관리소장 그분 여러분 어떻게 되신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의 당사자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소장님. 10월에 그 담당자가 부임하셨죠? 관리 담당자. 작년.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팀장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15년 1월 달에 1월 20일 날 허가가 났죠? 네, 네, 맞습니다. 시흥 씨가 시흥 씨, 저왕동 주민들이 얼마나 그 아세아 제지 때문에 고통 당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소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조사 감사 중에 사표를 경기도가 수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전 소장이 작년 11월 30일 날 자기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전자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거 밝혔거든요. 그런데 도감사실에서 감사 도중에 소장은 병원에 입원하고 제대로 감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꼬리 자르기예요, 이거는. 시흥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제가 도감사실하고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타당한 거냐? 담당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실에서 분명히 권고를 했는데 왜 권고를 무시하고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소장님. 네. 잠깐만 들어보세요. 환경소가 허가 책임권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사께서는 도장만 찍어주시는 거고. 자, 이게 정확한 절차입니까? 분명히, 시흥시도 분명히 경기도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흥시민도 도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지금 성인들 보십시오. 그 20년간 아세아 제지 악취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용연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왜 우리 아이들까지도 건강에 위험을 받게 하면서 그런 허가를 받게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는 얼마나 시흥시를 무시했는지 의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밝혀져야 합니다. 왜? 이거 법법하지만 법대로 제대로 허가 난 게 아닙니다. 왜? 이거는 기업과 유착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3개월 만에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 경찰관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 아세아 제지는 솔직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탄의 대상이 받는 기업을 육성하고 만드는 것이 경기도 환경공단 사업소입니다. 왜? 제대로 법을 집행을 제대로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기업을 시민하고 대치관계로 만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기도에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분명히 저희들은 고용연료 허가 반대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몇 가지 문제 제기와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 저기 소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간단하게만 지금 분위기가 예. 네. 그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 악취로 인한 그 피해를 받는 거에 대한 그 현재 운영 중인 그 시설과 앞으로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 도시 또 주민 대표분들과 정말 열심히 그 시설에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역 주민들이 그 피해받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도 주민들 말씀하실 건데, 그래도 좀 들으셔야죠. 그, 예. 자, 그 다음에는, 그, 다 물어줘! 예. 취소, 취소! 장난하는 거 아니면! 네, 주민 말씀을. 다들 더워져! 아니, 시장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해보세요. 저기 가서 살아보셨냐고요. 예? 제가 시흥시에다가 살지도 않지만, 거기 150도시라는데, 시흥시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와라는 걸 3억, 2잡이 780만까지 해가지고 3억 3,600만원 받고, 한라 비발리 1차 캠퍼스, 백구동 3,905원 분양받은 사람인데요. 내가 거기 아시아 되지. 그렇게 굴뚝에서 연기하는지 진짜 몰랐어. 예? 시의원님, 도의원님, 시흥시장님 다 똑같아요. 어느 곳 지금 아시안제에 대한 단 연장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명치를 주기 위한 설명해진 지금 이게 시설을 전념한 설명해진 겁니다. 미안합니다. 예? 네. 그래요. 나한테 피해가 나오니까 도의원님은 괜찮고 시의원님은 괜찮고 시의원님은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주민들이 몇 분 말씀을 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경기도 장애인 롬볼협회 전무이사님이신 남상열 그 이사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예, 장애인 입장에서 이 아세아제지 사용 인허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2012년도에 그 제3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처음에 시흥 옥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에 선수들이 다 오면서 또 연습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악취 문제입니다. 저 악취 문제가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구토, 심지어는 심지어는 구토 악취 문제로 약까지 먹고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매년마다 시흥시장배도 열렸었고 또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매년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왜 지금 전에 왔을 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5월 달에 5월 7일, 8일, 9일까지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열립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냥 16개 지역에서 그냥 이 참가하는 선수들입니다. 또 5월 14, 15, 16, 17일까지 국민생활 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마찬가지 전국의 16개 시도, 세종시까지 17개 시도겠죠. 그분들이 또 참석하십니다. 그분들이 12년대 전국체전에 오셨던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또 시흥 옥구공원 자체가 냄새가 너무 이게 역한 냄새가 또 발생할 경우에 옥구공원의 이 냄새가 전국적으로 이게 안 좋은 소문이 계속 열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월 26, 27일 날 또 시흥시장배가 또 열리고요. 또 내년에 2016년도는 아시아 태평양 경기대회를 유치하려고 얼마 전에 시흥시장님한테도 보고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이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전국의 이 선수들이 최고의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롬볼 경기장이라는 이 시흥 옥구공원 롬볼 경기장이 악취의 롬볼 경기장이라는 소문이 또다시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주십사. 또 저희들이 선수들이 항상 지금 경기장에 나오는 게 한 4, 50명씩 나와갖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날씨가 또 쾌청하고 공기가 좋은 날은 냄새가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그 방향에 따라서 공기의 방향에 따라서 역한 냄새, 악취 냄새, 두통의 호소가 너무 심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시민 말씀을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SK 아파트 입주자 이우선 선생님 계신가요?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에 분들은 전부 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뭐 불만스러운 말을 했는데 저는 좀 그 아시아의 좀 실질적인 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좀 허점이 있는 걸 제가 그 자료 중에서 찾았습니다. 공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품 생산량이 라이나 원즈라고 그러는데 일 생산량이 최대 1200톤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거 A항, B항으로 되어 있죠? 예. 예, 그 근거에 보시면 그 예, 2008년하고 2010년에 그 A항으로 그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네요. 요건 자료에 다 주신 거에 나온 겁니다. 근데 B항 넘어가 보십시오. 꼭 같은 생산량인데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일일 생산, A항은 일일 생산량인데 B항에서는 변경 전 이래 나옵니다. 이게 왜 타이틀이 바뀝니까? 그리고 연간 생산량에 가서도 변경 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타이틀이. 왜 일일 생산량, 연간 생산량에서 변경 전, 변경 후로 이렇게 바뀌어? 이거는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치도 보면은 1, 1200톤인데 연 같으면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얼마로 했냐면 950톤입니다. 이건 계산기도 안 뜯어 본 거예요. 그리고 연 생산량에 가서는 일간 43만 2천 톤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연간 가서는 또 34만 7,250 톤으로 연간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마지막 그 1월 달에 2015년 허가 낼 때까지 이 자료가 나간 거예요. 저 첨부해서.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걸 봤을 때, 이 다섯 번의 허가 신청이, 이제 변경 신고 이런 게 나갔는데, 아시아에서 누가 이거 기한을 해서 올렸으며 최종적으로 도장 찍은 양반이 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었다는 거. 경기도에서도 이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도장 찍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기도 못 두드려 봅니까? 이거? 이런 엉터리 자료 가지고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은 거예요. 이거는 연간 일간을 그냥 적었는데 최대 평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건 오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기를 어떻게 해?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에 걸쳐서 이거 허가서 도청을 올렸는데 양쪽 다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냐 이거예요. 서류상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허가 취소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서류가 잘못된 건데. 잘 검토해 보세요. 아세아에서도 책임도 있고 도에서도 책임도 있어요. 보지도 않고 이렇게 도장 찍는 엉터리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 한 장을 찾아봤는데. 예, 그걸 근거로 투자합시다. 이게 자료가 그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안 돼가지고 무슨 뜻인지. 개인 제가 만든 건데요. 이건 도에서 도의원께서 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허점이 나왔어요. 예.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하고 연간. 아니, 이 정부 자체에 대해서, 이 정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정부 자체가 틀렸다면은, 회사 측에서 정확히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본 바로 이게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자, 왜 이래 이런 부분이 허가 사항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네. 다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글쎄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이 지금 자료 38쪽 46쪽을 봐야 되겠는데요. 보고 지금 저 질문하신 분이 여기다 옮겨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을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연간 생산량을 일간 연간으로 잘못 표현한 거죠. 최대 평균을 변경으로 왜 바뀌었나요, 그럼 또?
예? 왜 A항에는 비닐 생산 그러니까 A항이 뭔지 B항이 뭔지 이거는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그죠? 아니 거기 자료 근거 다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근거 자료를 보고 네, 그걸 찾아보세요. 네. 2008년에 나온 자료하고 2013년 예, 일간 43만 2천 톤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자료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주신 자료를 들고 저 SK를 하니 그거 근거를 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죠. 너무 시흥시에서 답변을 오면 그거 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2008년, 2010년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하고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나온 자료하고 자료의 데이터는 같은데 항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일간, 연간, 일간, 연간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8년 10년에 나온 자료하고 그 이후에 나온 자료하고 구분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한번 시흥시에서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제지에서도 해주시고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다른 의혹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흥시하고 경기도 아세아 제지 쪽에 제시를 해 주십시오. 여기 가셨나요? 아,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 하신 부분도 의혹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주민들이 매우 저 울분스러워가지고 이 공청회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이 자리를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길을 닦아도 10년, 100년 후를 보고 길을 닦는데 내 후년이면 그 150 도시에 실질적으로 아까 어떤 분 뭐 3억 2천 들여서 저 이사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곧 뭐 분양 예정, 개발 예정도 아니고 내 후년이면 약 2만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정말이지 2km 반경 내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경기도가 무슨 꼬투리를 못 잡아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그 허가를 내줍니까? 아까 무슨 비리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업체, 아세아 제지도 가 살고 주민들이 사는 방안으로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난 봅니다. 왜? 2년 후에 그 많은 세대들이 자기 재산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포기할 것 같아요? 아시아 제지 두들겨 부시러 간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전 논하지 않겠습니다. 장장 시흥시나 경기도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전 몇 가지만 요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법에 근거해서 악취방지법 제7조 3항에는 배출 기준이 있고 엄격한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흥시 시의원님들이 시흥조례로 제 관련 문구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시흥시에 일단 주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장님이나 경기도지사님이 좀 더 타이트하게 악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허용 배출 기간 지역으로다가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곳은 업체를 구속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타당하라고 얘기하고 제가 옥구공원에 가면 그전에는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정말이지 구토를 느낄 정도의 아침 전번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손녀 데리고 그 동물원 학인가 노는데 갔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했어요. 거기까지 올 정도면 관능법,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20배 이상 넘을 겁니다. 거기 지금 조일제지에서 그 저 막사 있는 데까지
거의 그 관리사무소 있는 관리사무소인 데까지 악취가 날 정도면 내 생각에 공기희석식 방식으로 채취해도 타당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가산 활성화. 제가 하도 역겨워서 310-5960으로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 사는 주민 누구다. 그러니까 조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분이 출동을 해보겠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고, 아직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은, 시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시민감시단도 시민으로 세서 적대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더 이상은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감시단의 이동 경로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루 두 번 아시아 제지 쪽을 통과해서 시료 채취를 할 수 있게끔, 공기희석법은 기구를 통해서 채취해가지고 경기도에 분석 의뢰해서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1차 시설 개선 명령, 그 다음에 시설 개선 했는데도 또 안 되면 2차 시설 개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그때는 작업 중지입니다. 운행 중지죠. 그러면 그 아시아 제지가 살아남으려면 시설 개선 지금 뭐 73억? 나 그거 믿지 못해요. 그전에도 환경운동 해봤지만 지금 간신히 돈을 저 벌어서 그 이익금으로 시설 개선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건데, 그렇게는 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해도, 예? 밀폐시키고 포집해서 뭐 탈취, 유기화물 다 걸러내고 건식을 하든 십식을 하든 소득을 높여서 좀 줄여서 세 번째 말씀을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주민하고 상생하는 길을 보여줘야 아시아 제지가 주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이지,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공장장님은 그 저기 하시겠습니까? 그거 납득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납득이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다가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지도 감독 권한이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도로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옛날 뭐 자랑은 아니지만 2002년도 3년도에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주민대표 안산 주민대표 해가지고 연 1회 내지 2회 21일 3주 동안 정밀 검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아시아 제지도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표백 화장지 만드는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때 그냥 시큼한 냄새 정도였는데, 지금 고형화 연료로 바꾸고 나서 제가 악취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거. 그전에는 별 대답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구사항을 예. 돈은 연 2회 이상 아시아 제지만이 아니고 고려 제지, 아시아 제지 또는 소각농 업체, 예를 들어 시흥시 생활쓰레기 뭐 소각장 해담때 ET 뭐 시화에너지 같은 환경유발 다발업체를 중심으로 매년 1회 정기 특별 단속을 해달라.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지금 여태까지 감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냥 왜 주민들이 이일 제기 안 하고 냄새가 왜 안 났습니까? 환경법이 매우 강화가 돼서 벌금 물고 조업정지 당하고 하느니 지키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지금 지켜서 이 정도지, 그전에는 새벽에 악취해서 잠을 깬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4, 5년 노력해서 했는데 지금 가시 그 옛날 2002년도, 3년도 악취나는 그 시기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환경을 접은 지는 오래됐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예, 의견 전달이 됐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핵심적인 요구사항만. 예. 시흥시에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감시단. 예. 그 인원을 한 5분 정도 늘려서 감시를 하시면 아시아 제지도 73억을 언제 들여서 뭐 해겠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왜? 조업정지 당하면 열악한데 20일 조업정지나 뭐 시설 개선할 때까지 조업정지 해보세요. 그 회사 쓰러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렇게 해서 쓰러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하려면 아시아 재즈가 발버둥 쳐서 해도 시설 개선해야 돼요. 네. 시설 개선해서 냄새 악취 안 나면 주민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 네. 예, 그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뭐 얼마 들여서 하겠다는 거는 주민을 너무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예. 예, 예. 이 부분,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발언이 끝난 상황에서 경기도하고 시흥시의 의견을 간단하게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시민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시 주관으로서 공청회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기 시민들이 4월 2일 날 우리가 도지사님을 만나고 와서 도지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들으려고 왔는데 지금 뭐 여기 앉아서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도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컨설팅, 감사 컨설팅을 했을 때 그 부분은 빼도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공청회는 법적인 게 아니다. 도지사님이 분명히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런 내용을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시에서도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지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 내용을 들으려고 여기 와 있고 시민들은 지금 다 바쁜 시간에 식사도 안 하고 여기 왔는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누구하고 공청회하려고 지금 계속 사회를 보고 계셔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